그런지 첫 공연 끝났는데도 엄청난 게 함성 소리가 들려요. 아 근데 저 전이 되어 지금 가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다들 마르시고 예뻐가지고. 정말 네. 근데 되게 춘향 씨 옆에서 해서 어울려요. 아 정말 여러분 네. 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예요. 아니 우리 멤버라고 해도 야 뭐 어울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리즈미 직접 멋지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가 프리즈미 하우스 프리즈입니다. 반갑습니다. 프리즘, 야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걸그룹이에요. 근데 이전에도 몇 번 무대를 같이 만나봤는데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나게 이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더욱더 기대되는 그런 걸그룹입니다. 우리 리더 바네씨 제가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 우리 바네씨부터 한 분 한 분 개인적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리더 반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리더 반혜씨. 네, 안녕하세요. 프리즘의 리드 보컬 윤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설.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랩과 안무를 담당하고 있는 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려원. 막내예요. 아, 우리 려원씨가 막내. 막내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박수 받아야 될 것 같이 얘기하셔가지고 박수 주도 한번 한 거예요. 네, 우리 네. 가서 그리고 마지막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프리즈 메인 보컬 테라입니다. 테라! 야, 이름들이 다들 우리 리더 바네씨부터 시작해서 윤설씨, 여원씨, 테라씨. 네. 야, 제가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어요. 또. 아, 정말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우리 프리즘 쇼케이스를 제가 진행을 했어요. 아, 네, 소름 많이 들어주세요. 네. 자, 어? 이야, 벌써부터 우리 광팬들이 이렇게 시작을 광팬들이. 이야, 좋습니다. 광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광자가 미친 광자예요. 미친 팬인데, 그래요. 아우, 미친 룩이 열광해주는 팬분들도 우리 프리즘을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바네씨, 제가 설명 드려도 괜찮겠죠? 네. 네, 우리 바네씨는요, 본명이 아니에요. 가명인데, 네.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모두 바나라고 그래서 가명을 반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네, 맞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윤설씨는, 우리 윤설씨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또 숨겨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뭔데요? 연예인이잖아요. 네. 우리 TV에서 보는 사람들 우리 연예인들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설씨도 본명이 아닌데 네. 윤설이라는 이름을 연예인이라서 일부러 철학관 가서 지은 거예요. 아~ 지은 건데 원래 이 금액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150만 원이에요. 150만 원 주고 지어야 되는데 연예인 특별 할인이죠. 네. 99만 원에 99만원에 우리 윤설이라는 이름을 지원했습니다. 아, 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네요. 네, 연예인이라서 51만원이라 했던 거예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냥 윤설씨 이름 뭐 정말 돈 주고 지금 99만원짜리 지었는데 99만원이 아니라 99억 990조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은 아하 알아볼 수 있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그런 윤설씨가 되도록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영원씨는 영원씨는 본명입니다. 본명. 아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네. 네. 여원. 여원이 본명인데 여원 우리가 아는 그 여원 있잖아요. 그 여원이 아니라 저도 정여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부로 제가 오늘부로 그 정여원씨가 아니라 프리즘의 여원씨를 개인적으로 정말 팬이 될 것 같아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여원씨는 본명을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프리즘의 메인 보컬이죠. 우리 테라씨입니다. 테라씨. 네. 테라씨는 왜 테라인지 아시나요? 우리 수현씨.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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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기가 막힌 이유가 있습니다. 용량 중에 제일 큰 바이트가, 네. 용량 중에 제일 큰 단어가 테라입니다. 테라. 아~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가 제일 큰.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제일 크다고 해서 테라바이트가 아니라 네네. 제일 큰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아~ 테라라고 이렇게. 아, 네. 자, 정말 뜻이 정말 한 분한테 뜻깊은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 어우 괜찮았나요? 네. 네, 뜻깊고 이름 뜻깊고 이름 뜻깊고 우리 본명이잖아요. 그래서 막내라고 소개했을 때 박수 한번 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의미 없이 네. 본명을 써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근데 여원은 성이 굉장히 특이해요. 성이? 네. 성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예? 아, 아, 네. 네. 자 성이 어떻게 되세요? 아 성이 좀 특이한데요. 함 씨예요. 이름. 함? 함. 네, 아, 함! 아, 함소원 씨! 네, 네, 함! 함소원 씨와 정용원 씨를 합쳐놨네요. 아, 야, 어마어마하네요. 네, 함여원. 네. 아우, 이름 굉장히 예뻐요. 네, 네. 뭐, 다른 분들도 이제 본명을 다 알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2차 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님 네.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도 한번 제가 한번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 지금 무대를 만나보기 전에 방금 들으신 곡이 타이틀곡을 알고 있어요. 네, 저희 네. 데뷔곡 초기라는 곡이에요. 5월 24일 날 정식으로 음원이 발표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5월 며칠이요? 5월 24일. 5월 24일입니다. 네. 5월 24일 날 프리즘의 촉이라는 곡이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들어주시면은 우리 프리즘에게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아직 발표도 안 된 촉을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굉장히 상큼 발랄한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마마무 선배님들의 너니즈 몬들 준비했습니다. 야, 너니즈 몬들 상큼 발랄한 무대. 여러분 보기만큼 이 외모도 상큼 발랄한데 안무, 노래, 또 이거까지도 상큼 발랄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아, 빨리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리즘의 너희 스몬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